개인 재무설계 절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재무설계 절차를 보시면 6단계라 나와요. 뭐 별건 아니에요. 6단계.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관계정립이 나옵니다. 관계정립이라는 게 뭐냐면 고객과 익숙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관계를. 그래서 좀 더 실무적으로 말하면 유망 고객을 발굴하는 거죠. 가망 고객, 유망 고객 같은 말이죠. 유망 고객, 발굴. 내가 아무리 실력이 많아도 고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1단계가 관계 정립입니다. 고객과의 관계 정립. 가망 고객의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고객의 정보 수집입니다. 혹시나 단계를 묻는 질문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관계 정립, 그 다음에 고객의 정보 수집. 이건 이제 보험 쪽에서는 이제 팩트 파인딩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고객의 정보를 정확히 수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 목표 설정.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보시면 이제 정보를 수집했으면 재무 상태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안을 하고 실행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드백 해야 되겠죠? 요런 6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관계 정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가, 유망 고객 찾기라는 말이 나오고요. 당연히 우리가 금융 영업을 할 때는 자기가 아는 분부터 하기 쉽죠. 친구라든가 친척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고객이 돼주셨던 분들에게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계약자라는 표현이 있죠. 자, 그래서 이쪽에 나오는 표현들이 재무설계라는 그 관계정립 이쪽 파트가 보험 쪽에서 많이 이렇게 그 개념 정립이 많이 된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보험 쪽과 연관이 많죠.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고 보면, 은행에 근무를 하시다 보면 기존에 거래하시던 고객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장기다 보니까 새로운 고객을 계속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 정립이 먼저 나온 거고요. 거기 보시면 방가로 이번에 기계약자라고 했죠. 이런 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크로스 셀링이라고 하는 거죠. 가령 카드를 가입하셨던 분에게 적금을 판매하고, 대출을 하셨던 분들에게 뭐 카드를 권유한다거나, 이렇게 크로스 셀링. 이게 새로운 고객을 모시려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기존에 있는 고객들을 활용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온 게 소개죠. 아, 이 소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소개를 통해서 고객을 이렇게 확보하게 되면, 소개를 해줬을 때는 어떤 신뢰도가 있으니까 소개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받은 고객은 일단 저를 믿고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 정립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소개라는, 그래서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소개 영업을 잘 하죠. 그렇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유망 고객의 조건들이 있는데, 뭐 읽어보시면 되는데, 방가로 3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남이 가능한 사람, 이런 표현이 있죠. 즉, 아무리 돈이 많고 니즈가 있어도 제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만남이 어렵다면 재무설계의 실행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방가로 3번이었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다, 면담 준비, 이런 말이 나오는데, 두 번째 줄에 DM, TA, SMS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한번 볼까요? 표 2-1을 보시겠습니다. 쭉 넘어가셔가지고요. 표 2-1에 보면, 자, DM이라고 나오죠? DM이 이제 다이렉트 메일이다. 이런 표현. 쉽게 말하면 그냥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지 옛날에 많이 참 보냈는데, 저도 은행에 근무할 때 밤마다 이렇게 편지 보내고 했었는데, 요즘 편지는 좀 많이는 안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각 장점과 단점을 구별하시는 게 이제 뭐, 시험 목적상 포인트가 될 텐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맞춤화라는 거, 커스터마이즈 하라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도 이제 그 신문 사이에 들어오는 간지라든가 이런 거 그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똑같이 타이핑해서 보내는 DM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유의점에 맞춤화라고 했죠. 고객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해야 되는 게 DM, 정성스럽게 보내라는 거죠. 심지어는 손편지로 쉽진 않죠.
자, 그리고 TA라고 있죠? 텔레폰 어프로치, 전화라는 거예요, 전화. 전화가요, 상대적으로 시험이 조금 잘 나오니까 체크해 주세요.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가능하다. 전화가 그런 편이 있죠? 그런 다음에 만남을 쉽게 하고요. 유망 고객을 효과적인 고객 면담이 가능하게 해준다. 왜냐하면 전화를 통해서 서로 이제 일단은 목소리로 안면을 텄으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유의점 체크해 주세요. 약속, 방문 약속을 잡을 때 TA가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 판매를 위해서 TA를 하지 마라라고 돼 있어요. 이건 이제 특히 이제 보험업 쪽에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죠. 전화로 보험 상품이 판매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할 확률이 높으니까 전화로 상품 판매를 하지 말고 텔레폰 어프로치 그렇죠. 상품 판매 활용 목적으로 금지해라. 이게 전문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상품 세일즈 하는 거랑 별도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거는 SMS 문자죠? 문자도 참 많이 하죠, 요즘은. 예. 자, 그래서 보시면 통화가 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문자 같은 거잖아요. 예. 다만, 발송 시간에 주의하라라고 했죠. 그렇죠? 발송 시간이 밤이라든가, 어우, 정말 새벽에 오거나 이러면 불쾌해질 수 있죠. 주의. 그렇죠? 이런 부분. 이세 가지, 그것만 좀 구별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최초 면담, 어려운 거 없죠? 쭉 넘어가셔서요. 효과적인 질문과 경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질문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볼 수가 있어요.